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음원 최강자분들이시죠. 이번 정규 2집 전곡이 온라인 음원 차트 순위에 상위권에 계속 꾸준하게 머무는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. 그 다음에 싱글 나왔을 때는 엠넷 실시간 차트 1위에도 올랐었고요. 네. 네.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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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가 무슨 홈쇼핑은 아닌데 게다가 추가 고생 있죠. 예, 음원뿐만이 아니고 공연도 하게 되면 다 매진이 되는 공연계에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아니 현아 씨, 네. 비결이 뭡니까? 보통 가수분들이 콘서트를 할 때 팬분들을 많이 겨냥해서 선곡을 이렇게 편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. 저희는 그 팬분들하고 같이 오신 분, 저희를 잘 모르는 분들을 겨냥해서 편곡을 하지 않고 원곡 그대로 원곡을 살려서 바꾸지 않고 네. 그대로 음원 네, 그대로 네. 음원 그대로 들려드리는 저희만의 비법. 제가 애드립도 잘 안 하고요. 음원 네. 그대로 음원 그대로 음원에는 그대로 네.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정제된 어떤 사운드를 네. 들으시죠. 정리된 듯한 다 정리해놔요 이렇게. 네. 사실 근데 저도 공연 보러 갔는데 네. 너무 편곡이 바뀌어 있으면 네. 당황스럽죠. 근데 또 여자친구분 따라오신 남자친구분들은 네. 굉장히 졸려하시고 네. 지루해하시는 그 마당에 예, 예. 저희가 막 편곡까지 해서 저게 뭔 노래야 이렇게 부르면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편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온 네. 어반자카파를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어필할 네. 수 있는 그렇죠. 네. 그런 음원 그대로의 네. 모습. 네. 정리를 정말 꾸미지 않고 원곡 그대로의 꾸미지 네. 않고 야 이거 되게 사실 다른 분들 공연 가면 참 아쉬웠던 점인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공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, 부탁이 좀 있습니다.